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일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매일 아침에 하는 루틴인데요. 매일 아침 저는 남편의 닭가슴살 쉐이크를 만들며 시작합니다. 닭가슴살을 삶는 동안 커피 머신 전원도 켜줍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중에 닭가슴살이 질리셨다면 이 방법대로 한번 드셔보세요. 닭비린내 나지 않고 그럭저럭 먹을만 합니다. 냉동 딸기 4~5알 정도 넣고 바나나 하나 넣어줍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 뉴케어 하나 다 넣어주고 닭가슴살 맛이 나지 않도록 꿀을 뿌려줍니다. 이렇게 믹서기에 돌려주면 끝! 일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데 남편이 자꾸 텀블러를 안 가지고 와서 어쩔 수 없이 사용했습니다. 이건 제가 베이킹 학원에서 만들어 온 브리오슈인데 양이 너무 많아서 포분해서 냉동하려고 합니다. 하나씩 랩핑해서 보관해줘야 냉동실 냄새가 배지 않고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1시간 정도 자고 일어났는데 이따 친구가 올 거라서 친구랑 오늘 아이싱 연습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누아즈를 하나 구워놔야 돼요. 이게 높이고 이거보다 높게 하니까 이 정도. 얘들 나중에 넣어준다. 이 가운데 홈을 파서. 책에서 중탕하라는 말이 없어서 그냥 했더니 망했습니다. 알고 보니 책 앞장에 계란은 38도 온도로 사용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고속으로 했어야 되는데 저속, 중속, 고속순으로 했더니 거품이 잘안 올라오더라고요. 악력분도 미리 채쳐놓는다는 게 깜빡했습니다. 여기서 너무 제 성격이 보이네요. 버터 반죽까지 메인볼에 넣고 섞으면 완성입니다. 아직 베이킹 초보자인 저에겐 제누아즈가 제일 어렵습니다. 학원에서도 제누아즈를 배웠었는데 그때도 잘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항상 반죽량이 저한테는 부족하더라고요. 어차피 이번 건 아이싱 연습용이니까 그냥 굽습니다. 나 근데 빵칼이 너무 짧네. 역시 반죽량이 적게 나와서 높이가 엄청 낮게 나왔습니다. 그냥 1cm로 3장 잘라줄게요. 오, 그래도 안에 기공은 나쁘지 않아. 그래도 3장 나왔어. 이제 빵 위에 발라줄 크림을 만들어줍니다. 커피 맛 크림을 만들고 싶어서 에스프레소를 좀 섞었더니 크림이 잘 오르지 않더라고요. 이게 기름이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베이킹은 역시 연습만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인가 봐요. 밑에 돌림판이 이케아 돌림판인데 케이크에 비해 엄청 크더라고요. 그냥 나쁘지 않아. 흘러내릴 정도는 아니야. 맞아. 괜찮아. 아이싱 연습은 재밌는데 영상으로 장난 아닌데? 보니까 너무 초보 티가 나네요. 위에를 내가 다 깎았네. 제 눈으로 볼땐 수직에 가까웠다고 생각했는데 영상으로 보니까 사다리꼴 모양 케이크가 되었네요. 재밌는데요? 케이크 모임? 아주 재밌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하이라이트. 이제 제일 재밌는 데코하는 시간입니다. 짤주머니에 모카 크림을 담아주고 바구니 깍지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근데 좀 녹았다. 얘가 너무 무거워 딸기가. 그러게. 이건 친구가 장식한 케이크인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하고 좀. 우여곡절 끝에 완성한 첫 번째 케이크입니다. 저번에 제누아즈 실패를 해가지고 다시 제누아즈를 만들어 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 온도계를 사용해서 중탕했습니다. 레시피는 저번과 달리 올드패션님의 책을 참고해서 했습니다. 처음부터 고속 휘핑했더니 이번엔 살짝 성공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마무리는 저속으로 기공 정리해줍니다. 가루 넣고 퍼올리듯이 섞어준 뒤 그다음 희생반죽 만들어줍니다. 지난번이랑 좀 반죽이 다른 것 같긴 한데. 제일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뭔가 이번에도 책에서 본 것보다 패닝 양이 적어 보여서 걱정했는데 그래도 모양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살짝 윗부분이 터져서 나오긴 했지만 이대로 식혀주고 저는 학원 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건 제빵 수업인데 오늘은 소금빵을 배우는 날입니다. 1차 발효하는 동안 소금빵 안에 넣을 버터를 자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소금빵 성형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이 제누아즈 이거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윗면 터짐에 대해서 궁금해서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온도가 너무 높거나 거품을 덜 죽이면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빵칼도 사야 되나? 그래도 막 엄청 구멍이 크진 않은데? 살짝 터지긴 했지만 맛있어요. 완전 카스테라 맛이네. 이거 다음번에 또 친구랑 아이싱 연습할 때 쓰려고 이거 냉동실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녁은 왕돈가스랑 유부초밥. 나에겐 초간단 요리죠. 이제 전 저녁을 하러 가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내가 얇게 썰 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은데.